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파티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 파티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파티클을 이제 이펙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무슨 파티클이 있는지 알아야지 좀더 사용할 수 있는 좀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한번 파티클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스킬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티클을 싹다 긁어 모아다가 스킬 하나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밑에 링크 적어 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앵그리 빌리죠. 앵그리 빌리저라는 이펙트고요. 네, 두 번째, 배리어. 배리어 이펙트입니다. 다음, 블록 크랙. 아이템이 깨질 때. 그러니까 블록이 깨질 때. 이거는 이제 지금 흙 메테리얼로 돼 있는데, 이건 다른 블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버블. 이거는 이제 잠깐잠깐 나타나는 거품들이 보이죠? 이건 이제 원래 물속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물속에 있지 않으면 이게 지속 시간이 짧아서 거의 없는 거나 다름 없어가지고, 네, 물속에 들어가시면 이게 좀 오래 지속되긴 해요. 다음으로 클라우드. 크립트. 데미지 인디케이터. 패스.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데스 서스펜트. 이거는 서스펜드. 이거는 이제 파티클 중에서 안 나오는 파티클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인데 이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드래곤 브레스. 드립 라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좀 지나가다가 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립 워터, 이렇게 시간 지나다가 톡 하고 떨어지는 것들. 다음 인챈트 테이블. 잘 보시면은 하얀색 글자가 있죠. 다음 엔드 로드. 이제 엔드 막대기 빛 모양이에요. 다음 이제 엔더 시그널. 엔더의 눈. 이제 익스플로드. 클라우드랑 비슷하죠. 파이어워크 스파크. 이거는 이제 폭죽. 다음 불 발자국. 해피 빌리죠. 하트. 휴지 익스플로저. 하트. 이거는 맞는 이펙트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콘 크랙.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록 크랙처럼 이제 매테리얼 수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트 스펙 하고 이제 라지 익스플로드 는 라지 스모크 라바 매직 그리트 몹 스펠. 몹 스펠 엄바이언트. 자세히 보시면은 좀 연하게 보이죠? 몹 스포너 플레임. 노트. 포탈. 포션 브레이크. 레드 더스트. 레드 더스트가 레드스톤이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색깔이 무지개색으로 나오는 건 아마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파티클마다 설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확 퍼져 있는데, 이걸 한 점으로 집중해서 소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설정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 파티클들은, 그 색깔이 바뀌지 않게 고정을 해둘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쉽 히트. 이것도
왜일까요? 뭐 데스나 이런 거에 자꾸 늑대가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슬라임, 스모크, 스노우볼, 스노우사벨, 스펠, 스플래시, 스윗, 어택, 서스펜드. 자세히 보시면은 무슨 점점점점 보이죠? 이거는 이제 그 물속에서 나는 그 기포 비슷한 건데 이것도 물속에 있어야지 좀 지속이 되고 땅에서는 별로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타운 아우라. 기반하면서 나오는 그 검은색 알갱이들이죠. 워터드롭, 워터웨이크, 위치매직, 울프하트, 울프 쉐이크, 울프 스모크. 자, 이렇게 해서 52가지 파티클 이펙트를 다 봤어요. 파티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이 항목들 중에서 파티클로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해서 조금씩 이게 항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려드려 볼게요. 앵그리 빌리지가요. 어떻게 되겠느냐. 어쨌든 일단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파티클로 선택을 하고 이제 어레인지먼트, 이거는 이제 모양. 그 파티클을 어떻게 전개할지 모양이에요. 위에서부터 서클, 이거 평면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구. 이제 3D 구체를 반으로 자른 걸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쉐이퍼? 이건 어쨌든 구. 그냥 완벽한 동그라미. 3D 형태로 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레디우스는 반지름. 이거를 만약에 0으로 하면은 파티클이 점으로 시작해요. 만약에 막 퍼지는 파티클이 아니라면은 그냥 점으로 뚝뚝뚝뚝 가만히 있는 파티클도 생기는 거죠. 이거는 꽤 아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파티클 수는 이제 파티클이 한 번에 나오는 개수들. 그러니까 파티클 아까처럼 막 여러 개가 확 나오고 싶으면은 숫자를 더 늘려도 되고 아니면은 딱한 개만 딱 있으면 된다 싶으면은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옆에 있는 괄호는 이제 증가치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스킬 레벨이 오름에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만큼. 스킬 레벨이 만약에 1이면은 1이고, 아니, 스킬 레벨 1은 0이고, 2부터는 1, 3,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클 디렉션, 이거는 이제 원일 경우나, 원일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의 방향. 원이 위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앞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옆을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2D 평면 원이니까요. 그리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XZ는 이제, 위아래를 보는 건데, 아, 이게 XY나 YZ라 하면은 이제, 그, 플레이어 기준이 아니라서 그 방향으로 고정이 돼요. 이건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DX, DY, DZ. 이거는 이제, 아, 이것부터 봐야지. 비주얼 레디우스, 이건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파티클을 볼수 있는 거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퍼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두께, 두께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디우스를 0으로 해서 1점으로 모였는데 y를 한이 정도로 하면은 블럭 두칸 길이의 막대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레이어 기준이 아니라 좌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파티클 스피드는 이제 파티클이 움직이는 속도. 뭐 퍼지는 거는 이제 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만약에 0으로 해놓으면은 퍼지지 않아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력은 받죠. 중력을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원래 조금씩 올라가는 거라든가. 그 정도는 이제 어쩔 수 없고.
포켓 어마운트는 이제 일부 파티클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레드더스트 같은 거. 레드더스트 같은 거는 이제 0으로 하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나와요. 색깔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프셋.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이제 플레이어의 발 밑에서 이게 파티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려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당히 올려주는 것도 좋아요. 어퍼드는 높이, 포워드는 앞뒤, 라이트는 오른쪽 왼쪽. 이거는 이제 플레이어 기준. 플레이어 기준으로 하면 되실 것 같아요. 하고 이제